남의 말을 잘 듣는 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. 예. 삼성가에서도 제일 중요시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가 경청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그 의사소통, 커뮤니케이션에 보게 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매체가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. 예. 근데 이제 말하는 사람이 말을 잘해도, 그러니까 송신자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전달하는 매체도 굉장히 중요하고, 그리고 수신자, 듣는 자가 또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세 가지가 잘 조화됐을 때, 그 원활한 의사소통,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겁니다. 근데 요즘은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.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잘 듣는 아이들은 성적이 좋은 편이고,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은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남의 말을 잘 듣는 거, 다시 해서 경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. 이거는 경청이죠. 여기에도 갑을 관계가 들어갑니다.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그 누가 이야기했을까요? 갑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. 갑질.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진짜 갑은 어떻게 하냐? 남이 이해 잘 되게끔 말합니다. 말이면 다 말이라서 들어야만 되는 거냐? 그렇지 않습니다. 말은 잘 들린다 이 말이죠. 참된 말은 잘 들리게 돼 갖고 있는 게 자동으로 우리가 센서를 가지고 있고 태어날 때 그렇게 우리한테 만들어져가 있기 때문에 네가 내한테 해야 될 말을 바르게 지금 이 자리에서 갑으로서 을로서 앉아갖고 을은 배우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데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 잘 들리게 돼 갖고 있는 거지. 네가 잘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. 사람이 내가 어려우면 뭐든지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. 배가 고프면 먹을 게 필요해가지고 수급하듯이 말도 똑같은 겁니다. 이 말이 뭐길래 이게 똑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? 식이죠. 음식과 지식인 거예요. 말은 지식이란 말이에요. 지식은 누가 먹느냐? 이 피부가 먹느냐?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이 먹는 겁니다. 그럼 음식은 누가 먹느냐? 요 육신을 위해서 육신이 지금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. 식이 두 가지가 있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. 그래서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고 어떻게 해서 운용이 되냐 이걸 따지면 너 인간의 총체가 나오는 거예요. 음식은 육신을 위함이요. 지식은 네 영혼을 위함이다. 영혼이 성장하고 질이 좋아지는 것은 지식을 먹어야 하고 육신이 좋게 보존하면서 쓸수 있게끔 하는 거는 음식을 먹는 거다 이 말이죠. 요걸 탁 트고 나오니까 벌써 우리한테 영혼이 있네. 요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. 우리한테 존재가 뭐냐? 뇌를 찾기 시작을 할 때, 나, 자신, 이걸 찾으면 이것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.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냐? 네 본체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냐? 그래서 나를 찾고 하다가 보면은 네 본체로 들어가면 내가 이 육신은 연장이지 이 안에 있는 본체 영혼 에너지다 이 말이죠. 에너지가 이게 받아들이는 요것인데 그럼 왜 지금 우리 그 학생들이고 사회가 말을 안 듣느냐? 할 말을 해야 듣죠. 내한테 필요할 말을 해야 듣지요. 내 영혼이 지금 바라는 거를 해줘야 듣는 거죠. 내 영혼이 이걸 지금 바라지 않는데 이걸 자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. 하고 있으면 이게 뭐로 되느냐? 이것이 짓거린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말을 짓거린다. 우리한테 필요한 말을 하면 말 짓거리는 게안 됩니다.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. 여러분 존경받죠.
내 영혼이 필요한 걸 해주면 존경받아요. 육신이 필요한 걸 해주면 존경 안 받아요. 인기를 얻지. 그래서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주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내가 필요할 때 모르고 헤매는 걸 말로 가지고 뭔가를 이끌어줬을 때는 그분을 존경하는 겁니다. 존경은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해주신 분을 존경하는 거예요. 금덩어리 존다고 절대 존경 안 됩니다. 좋아지지. 좋은 거하고 존경은 다른 거예요. 우리는 좀 이런 걸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. 물질은 절대로 존경받을 수 없게 돼 있다. 물질로 갖고 거래해가지고 가르쳐주는 거. 내 영혼을 살찌게 해주고 영혼을 빛나게 해주고 영혼의 질량에 양식을 줄 때 이건 영혼의 양식이 지식입니다. 우리가 모르는 걸 일깨워준다라는 거죠. 그래서 부처님을 그만큼 존경하는 겁니다. 시대적인 부처가 있었다. 오늘날 이 시대 부처는 왔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. 시대적인 부처를 뭐를 이야기하느냐. 인류는 성장을 하는데 30%대가 있고 70%대가 있는데 이걸 성장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. 여기 축인데 이 축인데 30%대 우리를 가리키는 것도 부처라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원불이 올 때는 70% 우리가 성장을 했을 때 이때 우리가 헤맬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를 가르침을 줘서 이걸 끌어올려줘야 이걸 진짜로 원불이고 부처님이라 하고 스승이라고 할 때가 오는 겁니다. 이게 그때가 시탈타가 이 땅에서 활동을 할 때 내 시대가 언제까지 갈 것이며 영적으로 이것까지 다 가르쳐줬습니다. 내 시대가 언제까지 갈 것이며 미래의 부처님이 오시니라. 이거 아마 이거는 기록에 남아있을걸요. 아마 잘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. 그게 후천시대를 이야기한 거예요. 선천시대까지는 내가 가르침이 쓰이겠지만 후천시대 가면 새로운 부처님이 오신다. 그게 미래불. 이거는 천년 만년 전부터 과거의 선지식이라 하는 분들이 항상 예언을 해놓고 간 소리입니다. 미래불이 오신다. 이것이 말이 이상하게 이게 그 옮김에서 변해갖고 미륵불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. 미륵불 시대가 온다. 이것이 미래불 시대가 온다 했던 거예요. 이게 70%의 성장대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의 양식. 요때 지금 말 나오는 게 우리 영혼을 찾는 겁니다. 요때는 영혼을 찾는 게 아니에요. 30%일 때는 영혼의 질량을 찾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 찾지 않습니다. 30% 되기 전까지는 더더욱 없고 이럴 때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시대예요. 인간이 먹고 살라고 사는 것은 동물에서 벗어나지 못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다. 육신의 끄달림만 사는 거고 30%를 넘어섰을 때 육신의 끄달리는 게 벗어나고 인자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가는 갖춤을 갖추는 거다. 그게 70%까지 가는 겁니다. 70% 딱 가고 나니까 이제 나를 찾는 겁니다. 그게 후천시대. 지금 이제는 모든 세상이 이제 선진국이면 선진국이고 지식인이면 지식인일수록 나를 찾는다. 내 자신이 무엇이고 누구이며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왔는가 이걸 찾게 돼 있다. 요 때는 우리한테 이게 말법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. 인자는 진짜 말이 나왔을 때
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70%가 돼 갖고 있는 환경에서 60%, 50% 이런 말을 하면 안 믿힐까? 이것도 믿힙니다. 어디에 믿히냐? 후진국에 믿힙니다. 후진 사회는 아직까지 30%를 벗어나지 못했고 30%를 이제 벗어나는 중입니다. 요 때는 지금 하시는 이 지금 교수님 말이 믿히고 저 종교에서 하는 말이 믿히고 지금 이게 다 믿힙니다. 근데 70%로 성장한 민족한테 이 말들이 믿힐 거냐? 안 믿힙니다. 그래서 그 말을 한번 자불고 있는 거죠. 근데, 선생님, 그래도 듣는 사람 많습니다. 누구? 빠진 할머니들. 이분들은 70%의 지금 선의 질량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. 여기에 빠지가 후적되니까 너희들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. 그걸 착각을 하면 되나요? 지식인들 완전 내가 70% 갖춰놓은 사람들이 목말라 미치는 것이지 요 밑에 지금 이분들은 목말라 미치지 않아요. 지식의 질량이 올라갈수록 더 아주 질량 있는 이런 지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질량 있는 지식을 주지 못하면 나는 아주 메말라 들어가고 이제 스스로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. 죽고 싶은 병이 생겨. 왜? 에너지가 부족해. 못 살겠다. 그래서 지식인들이 지금 목매가 죽는 거지 무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또 살라 그래.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. 팔다리 다 잘린 사람이 몸뚱이만 갖고 탁 서대만 나도 까딱하면 죽을 뻔했다 그래. 지식인들은 다 성한 사람들이에요. 성한 사람들이 죽으려 하면 되는가? 이 팔다리가 없이 요래가 사는 사람도 까딱하면 죽을 뻔했다고 겁내는데 이제 지식인들이 이 사회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. 그래야 백성들이 존경하고 아주 우리가 질량이 모지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받들고 그분들을 모시는 것이지. 이런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지금 내가 아르키는데 학생들이 자불고 있고 말을 잘 안 듣는다면 자아들은 다른 거를 지금 원하는데 그걸 못 주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. 필요한 거를 주면 눈이 바짝 뜨이는 거예요. 뭐가 자불어 자불기는 정신이 바짝 돌아오지. 이렇게 아르키는 사람들이 질량이 지금 모질한다 이 말이지. 모질에게 아르킨다. 그래서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찾더라도 이거는 원칙은 알고 아이들을 뭐로 하지 마라. 아이들은 말을 안 들으려고 듣는다라는 그렇게 한다라는 논리로 갖다 덮지 마라 이 말이죠. 그렇게 덮으면 너가 또 어려워진다. 세상을 잘못 보고 잘못하지 않은 데다가 뭐로 하면 네가 어려워집니다. 이해가 되죠?